MTV. 뭐야? 시타 좀 해봐요. 이거? 뭔데? 처음 보는 건데? 오, 디아블로 레전드. 다크홀스. 한번 해볼까?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이거? 스매싱 때려볼까? 오. 오, 좀 가벼운데 힘이 좀 실리는 느낌? 커트 해보자. 어, 컨트롤 할 때 괜찮네. 수비도 한번 드라이브. 오. 빨간색 한번 써볼게. 클리어부터. 어, 확실히 이거는 무게감이 좀 실리네. 스매싱. 어, 이거 좀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다. 헤드 쪽에 딱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. 오, 괜찮네, 이거. 스매싱. 어, 이거 스매싱이 확실히 이거보다는 좀 힘이 실리는 느낌? 드라이브. 헤드에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. 좀 정교한 컨트롤은 좀 힘들 것 같은데. 느낌이 어땠어요? 다크홀스, 이 검정색 같은 경우는, 어, 일단은 나한테 딱 좋은 것 같아. 이제 전이랑 이제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들, 전이 플레이어들,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. 하지만, 스매싱도 쓸만한 느낌? 근데 이 디아블로 레전드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스매싱 쎌 것 같지 않냐? 스매싱 좋아하는 사람들. 헤드가 조금 비중이 높아서 헤드에 비해서 힘이 잘 실리는 느낌?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거 하겠어요? 사실 컨디션 좋을 때는 디아블로 쓸 것 같고, 좀 컨디션 안 좋다, 오늘 좀 힘이 좀 없다 이런 날에는 이거 다크홀스 쓸 것 같은데 나는. 나는 사실 라켓을 많이 가리진 않아. 한번 쳐봐. 이거요? 뭐라 하죠? 뭐라 하지? 오, 씨. 쳐보니까 어때, 느낌? 검은색은 딱딱하긴 한데 그 대신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고요. 빨간색은 클리어나 스매싱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너가 치기에는 뭐가 더 나아? 제가 치기에는 빨간색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, 치기. 스윙 자체도 살살 쳐도 클리어가 멀리 나가고 스매싱을 이제 때리는 것도 오히려 더 잘 꽂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젠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성비 좋은 라켓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티라노 스포츠에서 나온 라켓인데 배드민턴 브랜드로는 생소하지만 야구 배트로는 꽤 인지도 있는 회사예요. 며칠 동안 써봤고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샤프트 느낌이 어때요?
제작할 때 일부러 딱딱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교한 컨트롤이나 수비할 때 스매싱을 이제 손목을 많이 쓸 때 이럴 때 뭔가 좀 더 효과적인 스트로크가 되는 느낌, 그런 느낌이에요. 주 라켓 무게는요? 라켓 무게는 이제 포유야, 포유. 둘 다 82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라켓들이 포유로 많이 나오지. 예전에는 3U에서만 나오던 파워를 이제 포유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포유가 좋은 것 같아, 나도. 근데 5U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동호인 분들 중에 계신데 5U 같은 경우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. 왜냐면 무거운 라켓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라켓이 약해서 또 깨질 위험도 높고 강한 드라이브, 강한 스매싱을 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무게는 포유를 추천하지. 두 라켓 밸런스는요?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어. 이제 다크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븐 밸런스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이제 중앙 쪽에 많이 쏠려 있지. 수비하거나 드라이브하거나 전이 플레이할 때 좀 더 정교하고 뭔가 사용감이 좋지. 근데 이제 스매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헤드가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스매싱보다는 날카로운 스매싱이 잘 먹히는 느낌이야.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헤드 쪽에 쏠려 있지. 보통 헤드 헤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스매싱 때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. 헤드에 많이 쏠려 있어. 그렇다 보니까 스매싱 때릴 때는 아주 느낌이 좋지. 그리고 강하게 잘 들어가고. 하지만 이제 수비를 하거나 뭔가 정교한 플레이를 할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. 라켓 헤드 프레임 스타일은 어때요? 한참 되긴 했지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으로 사각 타원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소메트릭 라켓이 스위스팟이 넓어.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다크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. 이게 두껍게 되면 스위스팟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타를 맞추기가 쉽지. 근데 이제 다크홀스 같은 경우는 얇아. 그래서 되게 좁아, 스위스팟이.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정타를 여기에만 맞춰야지만 공이 강하게 나간다고 할 수 있어. 근데 볼륨이 얇아서 스위스팟이 좁은 거의 장점이 뭐냐면 정타를 맞추게 됐을 때는 정말로 강한 스매싱 드라이브를 칠 수 있다는 거지. 마지막으로 젠코는 라켓 두 개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겠어요? 일단은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볼륨이 좀 있고 헤드가 이제 무겁지. 그렇기 때문에 남자 초보분들이나 중급분들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맞을 것 같아. 스매싱 좋아하시는 분들. 근데 여성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헤드에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힘이 조금 있는 청소년이나 이제 여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다크홀스 같은 경우는 전이 플레이나 이제 수비 위주.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크로스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슬라이스 드롭을 좋아한다거나 기술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홀스를 좀 추천하지. 나 같은 경우는 딱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난 다크홀스 고를 것 같아. 나는 또 강한 플레이보다는 전이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라켓은 솔직히 물론 많이 써보고 잘 맞는 라켓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좋은 것 같아.